흘러내리던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됐습니다. 또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처럼 생긴 얼음도 있고요. 또 나뭇가지의 모양을 따라서 투명하게 매달린 얼음도 있습니다. 하나하나가 장관이다 보니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겠죠. 하지만 역시 가장 신이 난 건 아이들입니다. 엄마 아빠가 밀어주는 썰매를 타면서 겨울을 만끽하고 또 친구의 잠바꼬리를 붙잡고 얼음 썰매를 함께 타기도 합니다. 코끝이 찡하게 추워도 이렇게만 놀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참 즐거운 계절이 될 수 있겠죠?